야, 아우. 너도 잘 익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온 이유는, 아니 제가 여러 가지 그 태양광 설비에서부터 수상 태양광까지 봤는데 또 다른 형태의 태양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나요? 주변에는 거의 뭐 지금 논밭뿐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쪽에는 듬성듬성 뭐 지붕 형태 태양광이 맞나? 비닐하우스인가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국에너지공단의 유튜브 채널의 마스코트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알아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태양광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아니, 반갑습니다. 그 처음에는 실례지만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영능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 김창한입니다. 사무총장님, 진작에 제가 찾아뵀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 잠깐 보자. 밭은 밭인데 지붕에 태양광이 있죠. 지붕에 태양광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밑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들 영농을 하고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라고 그러죠. 아, 밑에서는 이제 영농을 하고 위에서는 태양광.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영농형 태양광.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지금 태양광이 딱 달려 있네요. 이렇게 논밭에다 태양광을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농민들이 사실 그 농산물값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농사를 져가면서 고정 수입이 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 없다. 이걸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다가 실험 재배를 시작을 한 거죠. 보통의 작물들은 햇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 덮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태양광은 보통 이제 타광률이라고 그러죠. 햇빛을 가리는 게 한 58% 정도 돼요. 이 영농형 태양광은 30% 미만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70%는 햇빛이 들어오고 30%만 차단을 해서 그 생육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한들 밑에 자라나는 작물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 작물은 작물대로 잘 자라고 전기는 전기대로 충전하는 거네요. 이야, 어느 정도 소개를 쭉 들어보니까 저는 또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100% 유기농으로 하기 때문에 풀을 사람이 손으로 다 뽑습니다. 아, 그래요? 풀 뽑기 작업을 좀 도와주시죠. 그러면 제가 직접 풀을 뽑으면서 정보들까지 다 뽑아서 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새 거를 주셔가지고. 한국에너지공단 이렇게 늘 촬영을 와서 다양한 것들을 좀 직접 체험해보지만 저번에는 좀 수상 태양광 하면서 배도 타봤는데 이번에는 또 배추까지. 규모 보세요. 아니, 둘러보고 얘기해보세요. 아니,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그냥 뭐 편집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직접 체험해보셔야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네. 아, 이런 경험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소식으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니, 뭐해? 빨리 와서 일해야지. 갑니다. 빨리 와. 이제 지금 가요. 가요. 아예 가겠습니다. 아. 예, 잡초 나오잖아요. 여기 잡초가 이렇게 있었네. 예. 이걸 이렇게 이렇게 뽑아. 이거 다 뽑아야지 오늘 집에 가는 거야.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이. 말 많이 하지 말고 뽑긴 하지 말아야지. 계속 풀을 뜯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돼서 하루에 뭐 생산되는 전기량, 이 발전량? 보통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한 380-380kW 정도 발전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1년 평균이거든요. 근데 많이 발전될 때는 뭐 하루에 뭐 600kW도 막 발전되고. 이 작물들이 자라긴 잘 자라겠지만 이 태양광을 받아서 실적인 또 다른 수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원금, 이자, 사후 관리비 싹 제하고. 예. 제하고도 지금 저희들 데이터로는 77만 원 정도 수입이 돼요. 지금 이제 농민들 연금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찾아오길 잘했네요. 네. 근데 잡초는 계속 뽑아야겠죠. 뽑아야죠. 알겠습니다. 잡초는 계속 뽑아야지. 잡초.
그 농사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새참도 주고 막걸리도 한잔 뭐 그런 티타임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꽤 한 것 같아요. 지금 한 82만 편 정도 한 느낌이에요. 네. 이런 게 만큼 하고 먹는 거 이만큼 먹으려고 그러고. 예, 이동해서 네. 차 한잔 합시다. 아, 네네. 티타임. 예. 티타임 좋습니다. 거기 또 자세하게 제가 궁금한 예. 게 많아요. 아, 너무 고생했어. 아. 아, 역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막걸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커피값을 네. 하셨나 모르겠네. 아, 그럼요. 아, 열심히 뽑았습니다. 네. 야, 진짜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작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나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영농생태관광 3대 원칙이 있어요. 네. 첫째, 농민이어야 된다. 네. 꼭 농사를 지어야 된다. 농지가 보존돼야 된다. 이걸 할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보면 그럼요.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주면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문의를 어느 번호까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문의 번호는 네. 네. 214-6213이요. 지금 틀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요. 맞죠? 3요? 4지. 아, 그래, 협회가 3번이요? 잘못 전화를 가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213국이래요. 6213.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영농형 태양광이 뭐 어떤 지점에서 꼭 해야 된다든가 아니 위치는 그곳에 해야 된다든가 그런 아, 제한사항 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작물 테스트 한 것만 해도 12가지가 되고요. 실증 실험하는 사이트가 전국에 한 50여 개 가까이 있어요. 거의 다 비슷하게 감소율이나 환경 같은 게 비슷하게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지역마다 품목에 따라서 이제 수확량 감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뭐 아까 보신 배추 같은 경우는 네. 심지어 7%에서 뭐 10% 이내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감소율이 거의 없어요. 점점 이제 결과치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아, 좋아지죠. 앞으로는 크게 그렇게 변화 없이 잘 추진될 걸로 이게 생각이 돼요. 이제 뭐 커피도 충전했으니까 예. 또 마저 풀도 뽑고 예. 네, 말씀을 더 나누시러 가시죠. 네네. 네.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야, 아, 제가 오늘 힘드셨죠? 네, 한 1년치 농사를 다 하고 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로 인해서 잡초를 살짝 뽑았지만 뭐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알아서 지금 충전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햇빛 나니까 무조건 되고 있네. 아, 네. 뿌듯합니다. 이 한국 에너지공단의 유튜브 채널로 예.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영농형 태양광 농가도 살리고 재생 에너지도 더욱더 확산되길 바라면서 영농형 태양광 화이팅! 화이팅!